자, 어떤 거라고? 다시. 접선의 방정식이 왜 x1, x1, y는 r제곱이냐, 이거? x1 그 원점이 아니고 임의점이 아니고, 그러니까 x 빼기 a제곱,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 위의 점 x1, y1에서의 이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근데 좀 다르게 멋있게 하는 방법이 중심이 A,B고 반지름이 R인 원인데 이 접선 이게 X1, Y1 이게 직각 이거의 직선의 방정식이 뭐식이다를 보여라는 거잖아. 아마 이게 구하시오가 보이란 게 이게 x 빼기 a, x1 빼기 a, y 빼기 b, y1 빼기 b가 r 제곱이다. 이거를 증명하라. 어떻게? 2위의 점을 x, y로 둬. 그럼 내가 하는 거는 좀 2벡터하고 이 벡터를 내적하면 뭔데? 웃긴 거네. 이 벡터가 C하고 P라고 하면, 요거 H라면, CP 벡터가 내적 CH 벡터가 R 제곱이잖아. 수직이니까. 정상시킨 길이 원래 길이 곱한 거니까. 그럼 CH 벡터가 뭐야? X 빼기 A, Y 빼기 B. 내적 CH는 X1 빼기 A, Y1 빼기 B. 이게 R제곱이니까 적으면 이거 되니까 증명이 되지. 됐나요? 요거는, 요게 상식으로 요게 된다면 그냥 해도 충분한. 맞나? 이 길이 곱하기 요가이 된 코사인 이거분의 이거니까 결국은 R 제곱이 되는 거예요.